대구 메르스 확진자가 순천 서남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발열 증세가 없는 기간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순천시가 총력 방제에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6개월 동안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지 위에는 수산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내야 할 임대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광양 LF아울렛 건축공사가 다음 주 중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9만 1000제곱미터 아울렛 부지에는 의류매장과 영화관 등이 들어섭니다. 여수시가 지역 현안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1,900여억 원에 이르는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예산 반영 사업으로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과 여수 구항 친수시설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